문득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던 이야기인데 자 강원도 철원에 이제 어느 보살님이 한 43살 정도 되셨어요. 주원카드를 적으면 상담을 하는데 43살 정도 되셨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한 19살 딸이 한 18살 연년생으로 이제 주말에 데리고 왔는데 스님하고 딱 상담을 하는데 주원카드를 딱 주는데 남편이 있어요. 남편인데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 우리 남편이 안 풀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우리가 기도합시다. 보살님은 자주 못 오니까 강원도 철원에서 사경하시고 법담스님이 술술 풀리는 금강경 기도 또 술술 풀리는 법화경, 지장경, 약사경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을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경 속에 부처님의 인생의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쳐드릴 기도법을. 그러면서 자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제가 스님의 그 말씀을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내하고 한 10분 이야기인데 회장님 이야기를 7번 하더라고요. 그 내가 궁금해가지고 남편은 누구 회장님은 누구지 싶어서 보살님 남편은 이 추운카드에 있는 분이 남편인데 회장님은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요 이러더라고요. 남편을 왜 회장님이라 불러요? 어느 유명한 강사가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임금 대접하면 나는 왕비가 되고 맞죠? 내 남편을 거지 대접하면 나는 거지 부인이 되고 아내인 나는 거지 부인이 되고 내 남편을 왕자 대접하면 아내인 내가 공주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어느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하시는 거 보고 저는 그때부터 그날 저녁부터 우리 남편이 오면 그제는 여보 써와 밥 안 먹었어 밥 먹어 이렇게 했는데 그 강사의 좋은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부터 저희 남편을 대기업 회장님 모시듯이 모시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모셨는데 그러니까. 예 회장님 내 남편을 회장님처럼 모시면 제가 회장님 사모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죠. 남편이 안 풀려요. 그러더라고요. 사보다 말아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회장님 대접하면 보살님은 회장님 사모님이 되는데 이상하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이제 남편이 오면 아내가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회장님 양말 벗어요. 양말 다 벗겨가지고 아내가 정말 회장님 모시듯이 발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예, 친아내 두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이 중에 여러분, 남편 발 씻겨주는 아내 있습니까? 니 발 이거 씻으라 가지. 또, 아내 발 씻겨주는 남편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회장님 하면서 탁 비누 칠해가지고, 타월로 탁 해가지고, 문 떼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줘. 그리고 회장님, 저녁 차려놨습니다. 드시죠. 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힘이 나요, 안 나요? 밖에서, 찌그러져 있는데 이 집에 들어오면 이분이 대기업 회장이 아니고 그냥 사업하시는 분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대기업의 회장 임금 대접을 하니까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막 남편분이 힘이 솟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아. 또 아침에 아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요즘 아내분이 남편 40대 남편분 출근한다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꽃단장하고 향수 칙칙칙 뿌려가지고 꽃단장 해가지고 남편 밥차 따끈한 밥 차려드리고 모닝커피 한잔 드리고 이래 영양제 딱 챙겨드리고 하는 아내 많이 없죠? 어떻게 남편이 힘이 나요 안 나요? 요까지는 좋아. 요까지는 아내가 정말 100점 만점에 1000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회장님 역할을 만들어주면서 용기와 격려를 주면 밖에 나가서는 더욱더 겸손하고 금강경의 말씀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세상. 내 잘났다는 걸 버리고, 보아스에 왜 신도가 터져나옵니까? 법당스님이 어허, 미리 안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오면 따뜻하게 손잡아 드리고, 잘 될 거라 용기와 격려를 드리고, 연세 드신 보살님 오면 제가 아들 노릇도 해드리고, 이렇게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드리지, 어허, 미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사님은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얻고, 밖에 나가면 더 싹싹하게 나를 낮추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밝게 해야 되는데, 아이 집에서 회장 대접 받으니까 지가 진짜 회장인 줄 알고, 밖에 나가서도, 내가 회장이네. 개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거래를 하는 상대방 바이어가 만나니까, 이 거사님이 너무나 금방 오호 하면서 진짜 회장인 줄 알고, 쉽게 말해서 밖에서도 그냥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조그만 중소기업의 사장인데 대기업 회장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부터 얼마나 시금방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끊기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저 사람 금방지다. 시금방지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탤런트 최수종 씨. 왜 롱런을 합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친절하고 지금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롱런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탤런트 최수종 씨가 어떻게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주연을 찾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최수종 씨 알지요? 그 당시 이제 21, 22살 때 사랑이 꽃피는 나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됐죠? 최고의 청춘 드라마였어요. 기억나죠? 거기에 한번 주연으로 거쳐가면 무조건 톱스타 반열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이제 주연으로 발탁해가지고 뜨면은 자꾸 펑크를 내는 거예요. 톱스타가 되놓으니까 어린 나이에 톱스타가 되놓으니까 펑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최수종 씨는 무명일 때 어떻게 하냐면 한 시간 일찍 와서 그 분장실 치우고 PD님, 감독님 신발 가진을 하게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항상 한 시간 전에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연예인을 톱스타 반열에 올려놓으니까 어떤 이 드라마를 찍을 때 펑크를 내니까 주연이 펑크내면 그 드라마는 마비예요. 그날 하루 못 찍습니다. 왜? 주연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스태프들이나 감독님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딱 둘러보니까 주연은 펑크를 냈고 최수종 씨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TV에 나오는 배우 중에 다 미남이잖아요. 드라마에 나온 주연 다 뭐 얼굴 미남이고 호남이잖아요. 나는 절세 미남. 예. 절에 세대로 사는 미남. 그래서 최수용 씨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수용 씨가 승승장구하고 또 톱스타 반열에 오르더라도 항상 한 시간 일찍 와서 분장실 정리하고 또 선후배 간에 화합을 유도를 하고 싹싹하게 잘하니까 그 방송국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탤런트 최수용 씨를 쓰면 펑크가 안 난다. 그래서 최수용 씨가 연기도 잘하시고 대하 드라마 또 사극 드라마 연기도 잘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인사성 밝고 예의 바르시고 그 아이들도 예의 밝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최수용 씨가 톱스타 최수용 씨가 된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